자, 그래서 총룡이 F에 7 문장이 겁이 나게 많죠. 엄청 많았어요. 자, 상상도 100% 못하게.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Using your body. Using your body. Using your body. Okay, using은 뭐로부터 왔어요? Using은 원래 모습이 뭐예요? it? 원래 아, 모습은 use. use의 뜻은 사용하다? 사용하다. 거기 두세요.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오케이. 하다시는 뭐를 붙일 권리가 있냐? ing를 붙일 권리가 있고, 네. 하다시 끝에 소리 안 나는 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리 안 나는 제거. 녀석을 없애고. 그럼 하다시에 ing를 왜 붙이냐? 뜻을 바꾸려고. 네. 어떤 뜻이든 몇 가지 뜻이 될수 있다 했죠?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사용하기. 뭐지? 사용하는 중. 기억났다. 사용하는 중인 하고 또 뭐? 사용하는 것. 아, 그래, 저거였구나. 그래, 사용하는 중인이면 원래 하다시였던 녀석이 ing 붙여서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ing 붙어서 무슨 시 됐어요? 어떤 시 어떤 사람 사용하는 중인 사람. 사람. ing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뜻을 까먹었네. 사용하기에 ing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바뀌었을 때는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이름 씨. 무엇 사용하는 것. 네. 여기서는 둘중 무슨 뜻? 사용하는 중인. 아. 아, 중인 아니구나. 사용하는 것, 사용하는 것. 오케이. You는 너의, 네. body는 몸. 신체. 너의 몸. Your body. 너의 몸을 사용하다. 너의 몸을 사용하다. 너의 몸을 사용한다. Using 너의 몸을 your body. 사용한다. Use your body. Use your body. 너의 몸을 사용하는 것. 너의 몸을 사용하는 것. Using your body. 오케이. 사용하기하고 사용하는 것하고 어차피 똑같은 뜻 아닙니까? 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책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이니? 이 책의 제목이 뭐냐고. 네가 지금 아니요. 아. 하고 있는 책 제목이 뭐냐고. Using your body. 하다시가 무슨 시 됐어? 이름 씨. 사용하는 것이나 사용하기나 똑같은 뜻이고요, 어차피. 수영하는 것이나 수영하기나 똑같은 뜻이고요. 네.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수영하기를 좋아한다. 뭐뭐하기 또는 뭐뭐하는 것. 전부 다 하다시가 ing 붙여서 이름씨 된 겁니다. 책 제목이 뭐다? Using your body. Using your body. 자, 몸을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신체 기관들을 사용해서 뭘 한다라는 거. 뭐 네. 할수 있냐 물어봅니다. 그렇죠? 뭐할수 있니? 너 코로 뭐할수 있어? 그러면 뭐 코로 뭐할수 있습니까? 숨 쉬고 냄새 맡고 코골수 있죠. 네. 숨 쉬다. 너 전번 단어 쓰기 시험에서 제대로 못 썼어. 아, 브리드. 자, 시작하겠습니다.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아이즈네? Hey. 아, 노즈라고 했네. 위의 뜻몇 가지 가르쳐줬더라? 위의 뜻은 세 가지였나? 세 가지 알려줬죠? 뭐뭐뭐? 세 가지. 뭐였지? 한숨이 나온다. 읽어보세요. I go there with my mom. I go there with my mom.
번째 뜻 읽어보세요. With long the girl. The girl이구나.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 세 번째 뜻. 보세요. I can see the beautiful sky with my eyes.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다시 읽어보세요. I go there with my mom. There with my mom.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나는 간다. 엄마가 있는 곳으로. 거기에 나의 엄마와 함께. 아, 뭐뭐와 함께. 나는 엄마랑 같이 거기 갑니다. I go there with my mom. 뭐라고요? I go there with my mom. 누가다? 네? 누가다? 나는. 영어로 누가다? I go. I go. 어디로? There. 어떻게? With my mom. 두 번째 뜻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를 가... 뭐? 뭐뭐를 가... 긴 머리를 가진 그 여자는 나의 여동생입니다. 아, 여자 형제이다. 오케이. 긴 머리 가진 그 소녀? 머리가 긴 그 소녀?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 위세 두 번째 뜻 뭐? 뭐뭐를 가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고 뜻. I can see the beautiful sky with my eyes. 오케이. 그래서 뜻은? 나는 누가다 볼 수 있다. 그 아름다운 하늘을. 눈을 나의 눈을 사용하여. 아니 눈으로. 세 번째 뜻. 뭐뭐를 사용하여. 오케이. 엄마랑 같이. With my mom. 긴 머리 가진 소녀. The girl with long hair. 오케이. 나의 눈을 사용해요. 하여. With my eyes. With의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아야. 뭐뭐를 가진. 네. 또. 뭐뭐를 사용하여. 가르쳐줬다. 난 with의 세 가지 뜻. 몇 번째? 두 번째로 가르쳐줬어요. 네. 오케이. 자, 이 문장 누가. 너는 다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는 뭐예요? 너는 할 수 있다요? 어.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You can do. 누가 다.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다. You can. 아예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다. You can do. 누가다네요. 누가다 이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요. 양념시 중에서 can, can 능력을 얘기하는 양념 can 뭐뭐 할 것이다 미래를 얘기할 때 쓰는 양념은? 미래를 얘기할 때 뭐뭐 할 것이다 will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 얘기할 때 쓰는 양념 should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해도 된다 추측이나 또는 허락받을 때 쓰는 양념 may 이런 것들이 양념치들이고 초등학교 6학년이면 알고 있어야 할 양념들입니다. 근데 네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네요. 그래서 네. 네가 할 수 있다?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니?
네가 할 수 있니? Can you do? 그래서 무엇을 너는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너의 눈을 사용하여. With your eyes. 오케이. 그래서 눈으로 할 수 있는 일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앞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 뭘 볼 수 있다, 뭘 볼 수 있다가 좀 나오겠네요. I can see the beautiful sky with my eyes. With my eyes. I can see the beautiful sky with my eyes. Okay. 그래서 나는 볼 수 있다? 나는 볼 수 있다요? 응. I can see.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나올 차례야. 내가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누가 누구를 집어넣을 차례입니까? How?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아, 뭘 볼 수 있냐. 아. 뭘 볼 수 있는데. What이구나. 그 다음에 나의 눈을 사용하여는 뭐였더라? 나의 눈을 사용하여는 나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나의 눈 아 with my eyes. 오케이. 그러면 나의 눈으로 with my ey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묻는다? 어떻게? How? 너는 볼 수 있니? How can you do? 너는 볼 수 있니? 아, C가 있었지 그래. 그 아름다운 하늘을 See? How can you see? Beautiful sky. The beautiful sky. 오케이. 너는 아름다운 하늘을 어떻게 볼 수 있니? How can you see the beautiful sky? 오케이. 라고 물어봤더니 I can see what? 아. 에? I can see what? What? You can see what? The beautiful sky. How? With my eyes. 이 대답 듣고 싶은데. 이 대답이요? My eyes요? What? 너는 무엇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니가 되겠지? 네. 그래서 What? Can you see With 더 뷰티풀 스카이 With 오케이. 너는 무엇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니? What can you see the beautiful sky with? What can you see the beautiful sky with? 오케이. 그래서 my eyes는 나의 눈이니까 무슨 시야? 나의 눈이니까 이름 시.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what can you see the beautiful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what can you see the beautiful sky with 무엇을 사용해요 너는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니? 그 다음에 이번엔 다른 질문 see the beautiful sk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the beautiful sky요? 아름다운 하늘을 본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러면 넌 눈으로 뭐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되겠네. What can you do with your 선생님이 지금 무슨 시가 포함 아주 문장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무슨 시 포함된 게 궁금하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시라고요? 하다 시라고요. 아, 예. 그래서 기다려 듣고 싶으면 뭘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너의 눈을 사용하여. With your eyes.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I can see the beautiful sky with my eyes. 네, 그 다음 또
I can see the beautiful sea. With my eyes. With my eyes. 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어떻게 볼 수 있니 아름다운 바다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How can you see the beautiful sea? A beautiful sea. 싶으면. With the beautiful sea요. With 왜부터 내가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니까 How can you see the beautiful sea? 너는 어떻게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니? With my eyes, 나의 눈을 사용하여.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can you... 아... 이거에 봅니다. 빨리 하자! 빨리! What can you see냐? What can you do냐? 아름다운 바다란 대답 듣고 싶으면 묻는 말은 무엇을 볼 수 있니? 그럼 너의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 아, What can you see? The beautiful 아 이게 궁금하다고 아, 물어봤는데 아, What can you see with your eyes? 맞죠. 뭐라고요? What can you see with your eyes? 아, 무슨 뜻이야? 너는 무엇을 볼 수 있니? 너의 눈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아. 아름다운 바다를 보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무슨 시 포함된 게 궁금하대. 하다 시. 이 속에 뭐 숨어 있어? 두.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두가 있으면 되겠네. What can you do? 뭘 할 수 있니? 너의 눈으로.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I can see the beautiful sea.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도 있어요. 와, 멀었다. Hey. I can see my face. 한 개구나. With my eyes. 아. 이래야 듣고 아이스 싶어. 맞나? My eyes요? How can you see? 나의 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나의 눈. 나의 눈이 하우야? 아, 아. What?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는데 My eye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했지? 너는 무엇으로 너의 얼굴을 볼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넌 무엇을 사용해서 너의 눈, 너의 얼굴을 볼 수 있니? What can you see with your face? 아, 갑자기 여기다가 with your face야? 너의 얼굴을 사용하여야? 어? 너의 얼굴을 사용하여입니까? 여기다 갑자기 with이 왜 붙어? 너는 무엇을 사용하여 너의 얼굴을 볼 수 있니?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Oh. 무엇을 사용하여 너는 볼 수 있니? 너의 얼굴을
너는 무엇을 사용하여 너의 얼굴을 볼 수 있니?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니야? 네. 어? 너는 무엇을 사용하여 너의 얼굴을 볼 수 있니? Can you see your face with? What can you see your face with? 했잖아. 네. 멀었어. 멀었기는 했던 거 한 번 다시 또 하는데 또 시간 걸리니까 또 시간이 걸리는 거지 뭐. 어? 헤이, 너는 무엇을 사용하여 너의 얼굴을 볼 수 있니? 난 볼 수 있어요. 나는 볼 수 있어. 나는 볼 수 있어요. I can see. 뭘 볼 수 있대? What에 대한 대답 넣을 차례. 뭘 볼 수 있는데 What? My face. How? 어떻게 볼 수 있다는데? With my eye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봐? What can you see? What can you see? 기다려주세요. Your face with. 누가 자꾸 잠그느냐. 너무 기다렸어요. 어쩐지 아까 갔을 때 잠겨있더라고. 오케이. 무엇을 사용하여 라는 말은 좀 더 짧게 질문을 바꿔보면 어떻게 볼 수 있니 하고 똑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나의 눈을 사용하여. 나의 눈 말고 나의 눈을 사용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그래서 너는 어떻게 너의 얼굴 볼 수 있니? How can you see your face? How can you see your face? 어떻게 볼 수 있어? With my eyes. 그래서 얘가 무슨 사라고요? 무슨 씨라고요? 앞제비 씨, 전치사. 아, 앞제비 씨예요, 씨? 예. 아. 몰랐습니까? 네. 앞제비 씨 뒤에는 무슨 씨 온다고요? 이름 씨. 이름 씨 온다 했죠. 네.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언제 어떻게 왜로 바꿔주는 게 앞제비 씨가 하는 일입니다. 네. 무엇 나의 눈 어떻게 나의 눈을 사용하여 됐습니까? 네. 헤이, 너는 뭘 할 수 있니? 너는 뭐 할 수 있어? 너 뭐 할 수 있어? What can you do? 너의 눈을 사용하여 With your nose. I with your eyes.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나의 얼굴 볼 수 있어. I can see. My face. With my eyes. 오케이. 그래서 이 질문은 여기에 밑에 문장에서 어느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What can you do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질문? 무슨 시 포함되어 있는 질문? 다시 포함되어 있는 질문은 What can you do? 뭐 할 수 있니? 나는 볼 수 있어 내 얼굴을.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뭐라고? With your ears. Hey,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귀로 할 수 있는 건 뭘 할 수 있어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뭘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겠네요. 그래서 I can hear the alarm. Alarm. I can hear the alarm. I can hear the alarm. With my ears. 오케이. 그래서 the alarm 이런 대답들을 듣고 싶어. 그 alar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화, 자명조, 무시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든 물어보면 돼요. 근데 C. 뭘 볼 수 있냐고 물어봐요? 아, C가 아니지 그래. 아, what can you hear? What can you hear? 끝났어요? 뭔 소리야? What can you hear? With your ears. Okay, 이게 무슨 뜻이야? What can you hear with your ears?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넌 들을 수 있니? 너의 귀로 알람 소리 들을 수 있어. 빨리 빨리 좀 합시다.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can you see? 아, what can you see? 왜 자꾸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이 대답 듣고 싶어. My ears요. What can you hear? 이거인가? 넣었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에요? What can you hear the alarm with? 무엇을 사용하여 너는 들을 수 있니? 그 자명종 시계를. 아, 다 했던 거잖아. 빨리빨리 좀 대답 좀 하자. 넌 무엇을 사용해서 알람 시계 들을 수 있니? Yes. 넌 무엇을 사용해서 네 알람 소리 들을 수 있니? What can you hear? What can you hear the alarm with? 어? 그치? 너는 무엇을 사용하여 알람 소리 들을 수 있니? What can you hear the alarm with? 목소리 왜 그 모양이야? 네. 너는 무엇을 사용하여 알람 소리 들을 수 있니? What can you hear the alarm with? 또 뭘 들을 수 있다고 그러겠네요. I can hear the telephone. I can hear the telephone. With your ears. 너의 귀로 내가 들을 수 있냐? Not with my ears. My ears.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can you hear the telephone with? 무슨 뜻이야? What can you hear the telephone with? 무슨 뜻이야? What can you hear the alarm, the telephone with? 무슨 뜻이야, 우리말로? 저는 들을 수 있니, 너의 귀로? What can you hear the telephone with?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들을 수 있납니까? 얘는 아무 뜻이 없나봐요.
What can you hear? The telephone wishing 뭔 뜻이에요? 나는 너의 귀를 사용하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What can you hear? The telephone which 무슨 뜻이에요? 이게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또 할까요? 너는 무엇을 사용하여 그 전화기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쵸? 아닌가요? 맞아요. 너는 무엇을 사용하여 전화기 소리를 들을 수 있니? 귀를 사용하여. 영어로 좀 말하라고요. 너는 무엇을 사용하여 전화기 소리를 들을 수 있니? What can you hear the telephone ring? 이 대답 듣고 싶어요. With my ears란 대답 듣고 싶어요. With my ears요? 예. How can you hear with the telephone with? 이렇게 묻는다고요? 어떻게를 사용하여 너야? 어떻게를 사용하여 너는 전화기 소리를 들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까? 나의 귀를 사용하여가 궁금하다 그랬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나의 귀를 사용하여.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이게 궁금하다 그랬어. 나의 귀를 사용하여가 궁금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내가 이게 궁금하대. 이게 무엇을 사용하는지 궁금하대. 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어? 너는 무엇을 사용하여 전화기 소리 들을 수 있니? What can you hear the telephone with? 근데 나의 귀를 사용하여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너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물어보면 돼. 너는 어떻게 그 전화기 소리를 들을 수 있니? How can you hear the telephone? 에이, 다 했다 지금. 문장 하나에서 원래 끝나야 돼.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나가야 돼 그냥. 근데 네가 할 때마다 계속 가르쳐줘야 되니까 또 가르쳐줘야 되고 또 가르쳐줘야 되고 똑같은 설명 또 해야 되고 그러잖아. 어? 이번엔 이 대답 듣고 싶어요. 히어겠지. 히어리고. Can you hear with your ears? 내가 분명히 뭐가 대답으로 듣고 싶대. 전화기란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 질문은 뭐가 돼? 무엇을 너는 귀로 들을 수 있니겠지. 무엇을 너는 들을 수 있냐고 묻겠지. 전화기 라는 대답만 들으면 되니까. 뭐 근데 what can you do야? What can you do는. 근데 내가 이게 궁금하대. 전화기 소리를 듣는다 라는 대답이 듣고 싶대. 그럼 뭐라고 물어본대?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지 이번에는. 네. 처음 하는 겁니까 이 문장에서? 아니요. 이제 좀 끝내고 그냥 패턴으로 쭉쭉쭉 나가자. 어, 이거 이 문장 다 똑같아. 패턴이 똑같아. 계속 똑같은 식으로 얘기해. 어? 뭐 나 코로 뭐 할 수 있다. 뭐 다리로 뭐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어? 뭐 팔로 뭐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Can you hear my mom? 뭐라고? Can you What can you hear? What can you hear야 이 말이? 아, 예? What can 표현하는데 What can you hear? 아, 아. I can hear my mom. What can you hear? 무엇을 들을 수 있는지 계속 물어봅니까? 아. 어?
점심 좀 차리세요. 응? 정신 진짜 나갔어. 뭐라고요? I can hear my mom. 생각된 말. With my ears.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대. 나의 귀를 사용하여 라는 대답 듣고 싶어. How can... Can you hear my mom? 아, 6월 맘이구나. 이게 무슨 뜻인데? How can you hear your mom? 너는 어떻게 너의 어머니의 소리를 듣는지. 너 어머니 하는 말씀 어떻게 들을 수 있냐? 그랬더니 어떻게 들을 수 있대? 나의 귀를 사용해서 들을 수 있대.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can you hear? What can you hear? Your mom with. 이건 무슨 뜻이야? What can you hear your mom with? 너는 무엇을 사용하여 너의 어머니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니? 그 다음에 Hear my m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Hear my mom이요?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라고 물어봤었죠 아까 애초에. 네. 뭘 할 수 있니? 어, 엄마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어. 오케이.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With의 몇 가지 뜻? With의 세 가지 뜻. 뭐뭐뭐?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여기서는? 뭐뭐를 사용하여 너의 코를 사용해서 뭘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그랬더니 I can snore. 이제 뜬 말 With my nose. 아, 무슨 뜻이야 with my nose가? With my nose는 나의 코를 사용하여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How can you oh, 오늘 대빈이 1대1 안 했대. 그래서 내일 안 오시는 거 아시죠? 안 오십니까? 네, 예. 저 이렇게 나와요. 어, 자기 자신 보고 안 오신다고 얘기하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워낙 귀한 분이라서 높임말을 써야 되죠. 알겠습니다. 안 오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How can you? Here. 그가 무슨 뜻이야? 너는 어떻게 코골 수 있니? 어떻게 코골 수 있니? 그랬더니 어떻게 코골 수 있대? 나의 코를 사용하여. 그래서 얘가 무슨 씨라고요? 앞제비 씨. 앞제비 씨는 무슨 씨 앞에 오고 양, 아, 이름 씨 앞에 오고 무엇, 누구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이름 씨를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넷 중에 하나, 누구, 무엇이 아닌 질문으로 바뀝니다. 예.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꿉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밤 무슨 시야? Room. 이름 시. 그런데 이렇게 바꿔볼까? 이거 보세요. In the room. 이건 무슨 뜻이야? 그 방 안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됐어? Where.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아침. The morning.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아침을. What the morning. In the morning. 하며 무슨 뜻이 된다? 아침에.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 언제? 그 다음에 나의 코.
My nose.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런데 in my nose의 뜻은 뭐가 됐고 나의 코를 사용하여가 됐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너의 생일 your 뭐였지? birthday 아 birthday구나 그런데 읽어보세요 for your birthday for your birthday의 뜻은 너의 생일을 위하여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나는 선물을 산다 저거 뭐지? I buy a present I buy a present 나는 산다 나는 산 누가다 I buy I buy what? A present Why? For your birthday 오케이 내가 선물 사는데 왜 산대요? 너의 생일을 위하여 오케이 무엇 너의 생일 왜 너의 생일을 위하여 이거 앞제비 씨 이거 앞제비 씨 앞제비 씨 앞제비 씨 뒤에 방 아침 코 생일 이름 씨 와서 무엇 방 어디 방 안에 무엇 아침 언제 아침에 무엇 나의 코 어떻게 나의 코로 무엇 너의 생일 왜 너의 생일을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목소리가 왜 안 나오는 거지? 계속해서 I can breathe I can breathe I can breathe breathe 할 때 이 소리가 들어있는데요 오케이 breathe 한번 써볼까요? B B breathe B 전번에 틀렸으면 이번에는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틀릴 것 같은데 틀려도 돼요 빨리 합시다 B E B 이런 소리 나지 않나요? 네 Breathe 응? B R E T IA구나 어 잠시만 그럼 D? 이렇게 짧지 않았는데 응 브리드야 브리드야 드 응.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드 소리 나는데 드 소리 드 소리 나는데 TH 너 전번에 틀렸잖아. 네. 어? 근데 또 틀릴 거예요? 아. I can breathe. I can breathe. I can smell food. I can smell food.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I can sing. I can sing how? How? How can you sing? How can you sing? With, How can with you my sing? Mouth. With my mouth. What can you sing with? What can you sing with? You can sing with your mouth, right? Can't you? Can't you sing with your mouth? Can you? Can't you? Can you or can't you? Can you sing or can't you sing with your mouth? 노래 할 수 있냐고 없냐고 할 수 있어요 Then, try it
해보라고. 지금? How can you sing? 못해요. How can you sing? How can you sing? 어떻게 노래할 수 있냐고. With my mouth.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What can you do? 뭐 할 수 있냐고. With your mouth. I can sing. Anything else? Anything else? 딴 건? Anything else? Can you only do sing with your mouth? 노래만 할 수 있어? 어, 정신이 가출한 것 같아. 빨리. I can. You can. What?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Okay. 좀 이따 다시 오시고요. 아, 진짜 다 죽겠네. 먼저 해도 돼? 맨날 하고 가야 된대. 오늘 재훈 먼저 할 거야. 야. 이야.